안녕하세요. Mom's English 표현사전 작가 헬렌입니다.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니? 이것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본문에서 찾아주세요. 지금 보시는 강의는 Mom's English 표현사전의 섹션 1, 우리 가족 하루 일과 중에서 점심에 하는 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늘 해왔듯이 먼저 영어 표현을 보시고 한글로 어떤 뜻일지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문장은요. Who did you play with? 네, 여기서는 아이한테 누구랑 놀았어?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쓰시는 표현이에요. 원래는 이제 with 뒤에 whom 와야지 이제 문법적으로 가장 완벽하긴 한데 보통 캐주얼하게 원어민 엄마들이 얘기를 하실 때 who를 더 많이 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I played house with 채형. 그러면은 이제 played house는 뭐, 예, play house는 그 소꿉놀이 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채형이랑 그 소꿉놀이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behind story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책을 지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사파에 나오는 아이들도 전부 다 저희 책에 있는 쪽대본을 가지고 예, 실제로 엄마랑 아웃풋 해봤던 아이들이고요. 여기 나오는 책에 나오는 고유명사가 되게 많거든요. 아이들 이름이요. 100% 저희 책에 참여하신 예, 독자님들의 아이들입니다. 다음은 What did you enjoy the most at school?인데 그럼 학교에서 뭐를 가장 즐겼어? 라는 말이 오늘 학교에서 뭐가 가장 재미있었니? 바로 오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최상급으로 가장 즐겼던 것을 물어보시면 그게 바로 학교에서 뭐가 가장 재미있었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The War Again Battle was the best. 그래서 지금 계속 최상급 표현이 지금 오늘은 반복이 되네요. 그래서 물총놀이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뭐 네, 초등학교에서는 물총놀이를 하진 않죠. 유치원 환경이라고 가정하시고 뭐 여름에 놀기도 할 텐데요. 중요한 건 이제 물총 싸움 아니고요. 그 noun, 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 위에 있는 소꿉놀이 같은 경우에는 playing house was the best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 다음 문장은요. Did you listen carefully to your teacher today? 그래서 엄마들이 진짜 자주 하는 말이죠. 오늘 선생님 말씀 정말 잘 들었니? 라고 물어볼 때 바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가 listen to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네, carefully만 가볍게 넣어주시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you don't fight with your friends, do you? 그래서 너 친구들하고 싸우지는 않지, 그렇지?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you know, You should get to Taekwondo by 3. 그래서 you know 너 알잖아. 그치? 알지? 있지? 알지? 뭐 이러면서 너 태권도 3시까지 가야 되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네, 아이를 학원했을 때, 학교했을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 스케줄에 대해서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of course I know. 그래서 아이가 아 물론이죠. 저 알아요. 라고 대답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Don't forget to see the dentist after 학원. 그래서 학원 갔다가 치과 가는 거 잊지 마라고 하는데 보통은 뭐 이걸 치과를 아이 혼자 갈 리는 없을 거고요. 이제 뭐랄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그런 표현. 네. 예, 주변에서 이제 오늘 이제 치과에 가야 되는 날이면 아이가 너무 많이 긴장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오늘 치과 가야 된다. 그렇지 알지? 뭐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I don't want to go 라고 아이가 얘기하고 있어요. 저 가기 싫어요. 그래서 이게 가기 싫은 게 학원을 가는 게 싫다는 것인지 치과를 가는 게 싫다는 것인지 뭐 둘 다 가능하겠죠.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엄마랑 아이랑 대화할 수 있는 경우는 저희가 55페이지에 오른쪽에 다이얼로그 속에서 풀어드렸어요. 네, 이따가 아웃풋 표현에서도 나올 텐데요. 다이얼로그 참조하시면 됩니다. 누구랑 놀았어를 하려면 누구와 함께 노는 거죠. 그러면 Who did you play with? With 하셔야죠. 그쵸? 네, 그래서 아이가 I played house with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채형 나왔고요. 그 다음에 What did you enjoy? 가장 최상급이요. The most at school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 다음에 The War Again Battle was the best. 그래서 밑에 the best 라고 나와 있어요.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did you 잘 들었니? 그러면 listen to 들어가셔야죠. listen carefully to your teacher today.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실게요.
You don't 싸우다. 누구랑 싸우다. Fight with죠. Fight with your friends. Do you? 라고 물어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You know. 너 알고 있지? 알지? 뭐 이런 거죠. You should. 어디 가야 돼요? 네. 태권도. 몇 시까지? 3시. You should get to Taekwondo by 3. 그래서 3시까지니까 by로 써주시는 게 맞아요. 3시 넘어서 가면 안 되니까요. 네. 자, 아이가 Of course I know. 물론이죠. 저 알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Don't forget to 하고 동사 하나만 제가 가렸는데 네, 그쵸. See the dentist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see a doctor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여기 근데 이 dentist는 선생님이 정해져 계시니까 the dentist고요. After 학원. 사실 이제 학원은 저희가 뭐 다른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요. 영어로 학원 치셔도 이거랑 좀 다른 스펠링일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거의 이제 한국 학원 문화의 그 고유함, 독특성은 이미 세계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원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full sentence 발화하는 것을 실전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누구랑 놀았니? 어떤 친구랑 놀았니? 하는데 who로 시작하셔야죠. 네, who did you play with?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채영이랑 소꿉놀이에서 소꿉놀이 플레이하우스죠.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 뭐가 가장 재밌었니는 순서를 바꿔드릴게요. 뭐를 가장 즐겼니? 학교에서. 네, 즐기다, enjoy 동사와 최상급을 함께 써주세요. 자, 물총 싸움이 가장 재미있었어요인데요. 물총 싸움은 그냥 알려드릴게요. 이게 아니어도 되는 거니까. The water gun battle이에요. 네, 이렇게 최상급으로 대답하셔야죠. 자, 오늘 선생님 말씀은 잘 들었니?인데 listen to 사이에 뭐가 하나 들어갑니다. 의문문으로 해주세요. Did you? 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친구랑 싸우지는 않지? 그렇지? 라고 물어볼 때 너는 친구랑 안 싸워. 그렇지 않니? 무가 의문문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You를 시작하세요. 너도 알지? 너 3시까지 태권도에 가. 이것을 You know로 시작해 보실게요. 물론이죠. 알아요. 잊지 마. 덴티스트 보는 거. 학원 끝나고 이 순서로 해보세요. 가기 싫어요. 투부정사 들어가죠. 자, 이제는 엄마랑 아이랑 아웃풋하실 문장을 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엄마가 먼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Don't forget to see the dentist after 학원. 그래서 학원 갔다가 덴티스트 보는 거 잊지 말자 이런 얘기죠. 그럼 아이가 I don't want to go 라고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이 다이얼로그에서 그 다음 문장을 가져왔어요. 네, You mean the dentist or 학원? 그래서 학원 가기 싫다는 거야? 아니면 치과 가기 싫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좀 다양한 표현들은 위에 패턴, you should 패턴하고 아래 있는 이렇게 말해요. 참조해 주세요. 엄마랑 아이랑 아홉시 쏟아지는 Mom's English 사전 구독해주시고 매일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감사합니다.